자, 27번입니다. 아, 등기의 추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등기라고 있으면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한 계약서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반증이 있는 거죠. 따라서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등기는 적법한 거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도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마저 읽어볼까요?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대요. 그러면 말소가 안된 거죠.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거죠. 왜요? 말소가 잘못된 거니까요.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는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가등기 관한 문제인데 가등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아니구나. 갑소니까. 그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고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다. 이렇게 순서를 적어놓게 되면 좀 편합니다. 일단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가 됐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가등기에 의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를 했다 해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거죠.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후순위 걸림 병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므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죠.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아, 3번이죠. 29번입니다. 점유자 회복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점유자의 귀책사유를 목적물 멸실 훼손됐어요. 그런 경우에 선의이고 앤드 자주점이면 현존 얘기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입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죠. 그럼 이 사람은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고요. 또 이자를 묻히고 또 제때 주지 않으면 지연 배상을 지급해야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4번,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유익비는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게 되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시면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한 상당 기간 허용했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성립하게 되는데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해서 한 달 후에 줘라라고 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30번입니다. 상린관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하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는 아무 때나 제거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공로로 출입할 수 없어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고요. 그 땅 소유자는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경계에 있는 담이나 또는 담이나 경계표는 분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할해서 뭐 하겠어요? 4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미터 이상 거리를 떼야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이웃거주자는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또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5번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이고요. 물론 등기청구권은 물권조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조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누구한테요?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따라서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이건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대위에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2번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아무 때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완성되기 전에도 그 사람이 소유자고 완성된 후에도 그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갑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국유 재산 중에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행정 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를 제의했어요. 단순히 이렇게 매수를 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여전히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여전히 자주점유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갑을병은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5번부터 보는데, 자, 보시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베타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2020년 5월 달에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소부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자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작년에 5월 달에 변경이 됐기 판례 변경했기 때문에 7월 달에 보는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10월 달에 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거든요. 아마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반드시 5번 지문이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기억하시면 맞을 수가 있겠죠.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X입니다.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X2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어요. 자,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 관리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로 이해됩니다. 처분 변경, 변경행위죠.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거든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5. 맞는 지문이죠.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했어요. 자, 우리가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려면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의 지분은 지금 3분의 2죠. 따라서 정은 정당한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요 32번은 별표 두시 꼭 기억해 두시고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3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자, 치료 지급을 2년 동안 2년 치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채야 돼요. 전 토지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이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담보같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과 별도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지상권은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게 4번이죠.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지상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인 그 토지 소유자라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은 맞는 지점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인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제외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 판례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그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죠. 그럼 결국은 취소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니까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채권자 채무제를 나눠봐야 돼요. 자, 을이 매도인이죠. 채무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갑이 매수인이죠. 채권자인 거죠. 원래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가 채권자 채무자이기도 해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소실돼서 없어진 것이니까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대요. 위험부담이죠. 따라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과실입니다. 자,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이죠.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채무 없이 발효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위험은 채권자인 갑이 부담해야 되므로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줘야 돼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계약 해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1번입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해제권자의 과실로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면 원상 회복할 수 없다면 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당사자가 수인이에요. 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서부터 전원으로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요. 임의 규정입니다. 자,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상 약자 보호 규정이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 규정은 싹 뭐냐면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다음에 4번. 자, 계약에서 위약 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예를 들어 가지고 매순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걸 약정했다는 거죠.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를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된 거죠. 자, 해제권은 단독행위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고요.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행사 즉시 계약의 요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따라서 이미 해제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 상태이므로 그 소를 취하했더라도 해제권 행사 효과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소를 취하고 본래 매매 계약 이하는 구하는 소환을 제기한 때 매도인은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질문 X죠.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즉시 그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답은 5번이네요. 36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인 건물을 신축할 계약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 오유물은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샀는데 그 자전거를 넘겨받지 못하고 했어요. 그건 권리에 해당 겁니다. 자전거를 넘겨받긴 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에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물건에 하자는 거죠. 그죠? 목적물에 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전 등기 못 받고 있는 것은 권리에 하자예요. 자, 등기를 이전 받긴 했어요. 근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토지를 자전거를 용도에 따라 못하는 것처럼 토지를 용도에 쫓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가 돼? 목적물, 물건의 하장인 거죠. 따라서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X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항상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일반적으로 매매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을에게 하자담보증을 물을 수 있다. X입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하자담보증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알고 있었다면 악이라면 물건에 대해 하자담보증을 물을 수가 없으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토지 우유물에 대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안날로부터 1년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피로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따라서 1번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됐다면 이미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가거든요. 따라서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유익비나 필요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청구권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뭐가 있을까요? 숙박계약이죠. 자,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 거 이런 경우에 부속 매수청구 인정될 수가 없을 테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죠. 5번입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할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따라서 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X고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보시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다만 그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에 대한 공작물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 X. 자, 물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물이 건물이거나 토지에 관한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이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9번입니다. 위임과 관련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비용은 먼저 주는 겁니다. 성급, 보수는 후급, 나중에 주는 거예요. 1번,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비용은 먼저 지급하는 거죠. 사용하든 안 하든 먼저 지급하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고 1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40번이죠.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점유자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점유자는 책임지지 않고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뭐죠? 2회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제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